저는 남자다운 캐릭 좋아요. 탈락. 그럼 그 어떻게 안 될까요? 몇 살이신데요? 16살이에요? 16살이래. 접속 시간대는 한 8시쯤? 학원 끝나고. 오케이래. 일단 신추해 주세요. 생각 해 보고 안녕하세요. 오빠 몇 살? 넹. 야, 우석이가 카톡 왔다. 보이스톡 할 수 있어? 진짜? 그럼 하자. 민주야, 너는 몇 시에 자? 나는 곧 자. 오빠는 완전 애기다 이래. 완전 애기다. 보이스톡 하자. 내일 보톡하면 안 될까? 사진 보여줘. 메이플 해. 남친 맘에 드는 사람 구해보려고. 왜 거짓말해. 쉬, 조용히 해. 14살 성현이 사진입니다. 카톡. 괜찮은데? 여보세요? 오빠는요? 안녕. 오빠 나 결혼해주면 안 돼? 언제? 오늘. 그러면 나 결혼할 수 있는 남자친구 찾아야 될 것 같아. 왜? 감기 걸렸나 봐. 조심 좀 하지. 오빠는 메이플에서 여자친구 사귄 적 있어? 아니. 내가 처음이야? 왜 그래 귀여워? 내가 귀엽다고? 어. 고마워. 아, 이렇게 우석이는 끝이 났고요. 이제 성현이 남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 안녕. 나 진짜 오늘 목소리 안 좋은데? 오빠 만약에 우리 사귀게 되면 응. 그러면 나 보러 부산 와줄 수 있어? 방학에는 갈 수 있어. 방학에는 갈 수 있어? 놀러 다닐 때 선배들 다니니까. 진짜 오빠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그래 그러자. 아, 오빠가 고백해줘야지. 뭐라 고백해줄까? 아, 고백해줘야지. 민주야. 어? 오빠하고 연애할까? 민주야. 그래. 그래 좋다. 아, 우리 오는 거 들린다. 아, 행복해. 오빠 우리 이제 사귀는데 뭐 해줄 거야? 뭐 해줄지? 빼빼로만인데. 빼빼로 준다고? 택배로 붙여줘? 택배로 빼빼로 붙여준다고? 진짜? 뭐 원하면 붙여줄게. 오빠 엄마한테 나 소개시켜주는 거야? 받고 싶어. 오빠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빼빼로 있는 빼빼로 사줘. 오빠 이름이 성현이야? 나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니 이름이 성현이야? 이름이 김성현이야. 아 진짜 이름도 오빠는 멋있다. 민주가 더 이쁜데 뭐. 내가 아는 여자애들 이름 중에서 제일 이쁜데. 진짜?
나 얼굴은 어떨 것 같아? 이쁘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쁠 것 같은 거? 어? 예쁠 것 같은 거 어떻게 알아? 나니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응. 성현아. 응? 성현아. 어. 누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만나드릴게요. 어? 네? 어떻게 알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군요. 아프리카 TV 보면 봤어요. 아프리카 보면 있다고? 어디에서 본것 같은데. 난거 어떻게 알아? 부사가 익숙했어요. 부사가 익숙했다고? 네. 나 알아? 그냥 어디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본것 같아요. 아, 낚였다, 얘들아. 고마워, 성현아. 네. 잘 자. 네, 안녕히 계세요. 추천하고 가. 네. 그래, 누나가 낚시당했네. 고맙다. 아, 네. 뭐야!